자, 이제 우리 정리 26번 개발. 자, 첫 번째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에 제일 먼저 볼게요. 개발 과정은 딱세 개예요. 2단계, 4단계, 7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단계란 용어는 크게 안 쓰죠. 우리 그냥 말로 2단계 제목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2단계 제목이 뭐예요?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또는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딴거 보지 말고 있죠. 개괄적인 수익성 검토 이말 나와야 돼. 다른 건 나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4단계 중요하죠. 4단계는 사업 타당성 또는 개발 가능성 단계인데요. 이때는 무조건 구체적 분석, 즉 완전한 사업 타당성입니다. 이때 완전한 사업 타당성이 뭐냐? 기술, 경제, 법률 모든 걸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뭐가 중요합니까? 예, 경제가 중요하죠. 따라서 밑에 동그라미 2번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순서가 제일 먼저 지역 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마지막에 투자 결정인데 그 순서를 알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알 것은 뭐 있습니까? 시장과 시장성 차이점. 마지막에 있는 투자 결정. 이거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성 차이는 무조건 수요 공급 가지고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나면 시장 분석이고 수요 공급 없으면 시장성입니다. 물론 시장성 보통 뭐 있습니까?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또는 경쟁력 이런 경쟁력 유무등을 파악한다. 이건 결국은 거기 있는 시장성 분석인데 하여간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타당성 분석은 주로 묻는 게 수익과 비용 관련된 그런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 정리할게요. 하시고. 디귿번에 뭐 있습니까? 묻는 게 타당성, 결정. 항상 타당성이 있다라고 되더라도 투자자는 이걸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있죠. 그죠? 요거 하시고. 자, 그 다음 7단계는 묻는 게 마케팅은 딱한 개입니다. 임대 활동. 언제부터 하냐? 초기부터.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임대 활동은 달라진다. 이런 거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개발 위험. 개발 위험 3개 있는데 그 3개 제목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과거에 기출문제 풀어봤지만 어떤 예가 비용, 법률, 시장 속에 포함, 구분하셔야 돼요. 잘 알지만 군사보호실 같은 경우는 법이지. 그죠? 근데 그런 게 내용을 좀 아시면서. 자, 중요한 건 법률상 위험에 대한 대책.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쓴다. 두 번째,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 제일 중요한 게 허수율 분석이죠. 허수율은 반드시 수요 분석인데 이런 궁극적 목적은 미래 추세 분석 목적이에요. 비록 과거의 어떤 분석을 근거로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궁극 목적은 무조건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 추세 분석 이 개념 아시라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이거 가볍게 넘어가시 2번은 이겁니다. 개발 사업 초기와 개발 사업 후기가 있는데 자, 물어보죠. 개발 사업 초기와 후기가 있는데요. 위험은 초기가 큽니까? 후기 큽니까? 시간이 경과돼 위험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부동산 가치는요? 올라가죠. 자, 이 초기와 후기 있을 때 위험과 가치 상관관계 보시고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기역리언 있죠? 그런 거 먼저 반응하시면 돼요. 개발 사업 초기는 위험이 커지면 가치 떨어진다죠? 그런 결과 분양업자, 즉, 건축업자, 언제 분양이 유리합니까? 초기 분양이 유리한데, 그 대신에 모든 위험을 매수자가 떠안는 결과 낮게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은 훨씬 더 낮게 책정되어진다 보시고요. 근데 실상은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개발 과정에 4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 하시고, 그 다음, 위험에 대한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세개 있죠? 그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57페이지요. 57페이지. 항상 설명할 때 이제 이 개발에 대한 개념과의 장난치는데, 쟤는 문제 풀어봤지만, 절대 어떤 민간에 맡겼을 때 문제 발생하지. 또 시장 실패 수정 이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이 전부 대건 공영 개발 설명이 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민간 개발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주인이 직접 한다.
또 합작한다, 또 뭐 맡기는 방식이 있지. 그래서 주인이 직접 하는 무슨 방식? 지주, 자체, 합작한다, 공동. 공동은 사실 그 속에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예, 첫 번째, 등가 교환식. 두 번째, 뭐죠? 사업 수탁. 그럼 등가에는 다시 두 개 있죠. 공사비, 대물 변제, 또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땅을 맡긴다, 토지 신탁이죠. 물론 컨소시엄이지만 경 넘어갑니다. 자, 중량 그 밑에 내용 보시면 특징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은 모든 걸 전부 다 지주가 하는 거예요. 책임이든 위험이든 수익이든 전부 다 지주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로 그 일반 같은 뭐 내용은 좀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금과 그 다음에 관리 능력이 충분하게 할수록 예, 결국은 지주 자체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주 공동이 나오든 무조건 땅은 지주가, 건물은 업자가. 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축 저 업자는 뭐 있습니까? 노하우를 적은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토지는 지주가 되고 업자는 뭐 있어?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말 나온 순간 지주 공동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 등가 교환식의 핵심이 뭐죠? 업자는 돈을 대는 거야. 되어서 마지막 뭐 있습니까? 투자한 대가 형태로 지분 형태로 배분받는다. 즉 비율로 배분받는 거예요. 핵심이 투입 비율로 배분받는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은 뭘 주는 거지? 공사비를 물건, 아파트, 건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뭘 주는 거야? 돈, 돈. 그러니까 분양금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 두 개 구분하시고요. 어쨌든 이 둘 다 등가 교환식이죠. 사업 수탁 방식은 항상 비교할 게 첫 번째 지주 자체 개발 방식과 비교하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 신탁과 비교하셔야 돼. 가장 큰 건 사업 수탁 방식은 모든 걸 전부 다 지주가 하되 다만 개발금만 업자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수수료를 하면 이건 무조건 예, 사업 수탁이야. 그건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분양이든 대출이든 명의 전부 다 소유자 명의고 수입도 소유자 명의입니다. 그래 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나면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소유권 넘어간단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증권 발행하죠. 그런 것만 하시면 돼. 나머지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뭐 니언디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신차지 방식은 딱 두 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계약 체결 시 권리금 안 준다. 대신 고액 지급받는 거지. 자, 계약 중지됐어. 되면 땅은 주인한테 무상 양도고, 건물은 현시가, 즉 유상 양도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개발 방식은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측에 58페이지, 입지 개수 또는 뭐 있습니까? 지역 개수 또는 다른 말로 입지상 LQ. 자, LQ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정 산업이 특화된 산업인가 낙후된 걸 다시 볼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1. 1보다 큰 뭐 있습니까? 특화된 거지. 1보다 작으면요. 다른 지역 훨씬 더 낙후된 산업이랍니다. 특화되었다는 말은 결국 뭐 대외적으로 뭐합니까? 수출이고 그다음 반대 이건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수출 기반 산업, 수출 비기반 산업 쓰는데 자 중량은 이거 항상 나오면요. 무조건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그래서 이 계산 문제 풀 때 있죠. 정확하게 풀지 말고 대충 있죠. 어떻게 푼다 놀러 마시면 돼. 그래서 항상 전국과 특정 지역입니다. 지역과의 관계인데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국에 있는 총 인구에 대해서 갑이란 산업의 인구 지역도 뭐 지역에 있는 총 인구 대비 뭐 있습니까? 갑이란 산업에 대한 인구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특화된 산업 1보다 작으면 낙후된 건데 자 일단 그 밑에 확인 지문학습 갑니다. 밑에 그 프리에 답 틀렸어요 지금. 자 가보자고 이제 현재 A 지역에 뭐요? 부동산 산업이지.
자, 한번 가보자고. 이제 전국의 인구 총계 얼마요? 네? 500입니까? 500. 그 다음에 A산업, 부동산 산업 인구 얼마요? 전국? 500입니까? 자, A지역이죠? A지역의 총인구 얼마? 300에 대해서 부동산 인구? 100이죠. 따라서 이거 약분대 뭐 있습니까? 예. 네. 요건 3분의 1. 5분의 1 되죠? 따라서 이건 5분의 3 되죠. 5분의 3. 따라서 이건 0.6이에요. 그 끝에 잘못된 거지? 요거 수정하라고. 5분의 3, 0.6. 특화된 거, 낙후된 거? 낙후된 사람, 낙후. 낙후 산업이다. 요것까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참 기분 좋은 건데, 이거 한때, 우리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꽤 나왔는데, 언제부터 이 시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부동산 업자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개발업자는. 자, 일단, 이렇게 계산 문제 푼다. 이런 건 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요. 짧게 보니까, 예, 정리 19번, 부동산 관리. 관리. 관리도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자, 그럼 첫 번째, 관리. 이러이란 게 관리라면 절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는 절대 있죠. 취득, 운영, 이용, 관리 등등 다 포함되는데 절대 그 속에 처분. 처분이란 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딱 나오던 뭐 있으면 처분이란 말이 있냐는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야. 무조건 걔만 장착해야 돼.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야. 성질이 변하면 이건 개발이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운영 등을 하는 게 곧 이 관리랍니다. 관리 영역은 크게 세 개 있지만 그 두 개 말씀드려요.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인데 어쨌든 시설은 뭐 있습니까? 시설을 관리한다. 이 말 나와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그거 뺀 나머지 자산 관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소유주의 부의 극대화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과 비용 관련된 건 전부 다 이건, 네, 자산 관리요. 즉, 매각과 매입, 또 리스크 관리, 또 포트폴리오 등등 있죠? 이건 전부 다, 예, 네, 저기 있는 자산 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 내용은 크게 기술, 경제, 법 세 개 있죠. 이때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될까 물었을 때, 잘 알지만, 보전, 보험 등, 보험 가입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기술 관리입니다. 근데 거꾸로 경제는 수익과 비용이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은 경제요. 또 인력 관리 경제입니다.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법률 관리는 계약 등이 속에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 관리 방식, 관리 발달된 순서에서 혼합 관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중간 단계 있지. 즉,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곳이 혼합 관리입니다. 이때, 각각마다 장단점 특징 모시는데, 자, 어쨌든, 자가 관리에 대한 가장 큰 장점 보니까, 뭐, 다른 건 금방 알겠는데요. 3번에 있는 종합적 관리 좀 조심하시고, 그죠? 나머지 금방 이해될 것 같아. 협동적인 신속관계 곧 이게 자가에 대한 장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은 2번, 업무에 대한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4번, 인사 정체가 심하다. 이게 결국은 자가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다시. 위탁 관리 장점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또 타성화 방지할 수 있다. 그 외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전문적이니, 뭐 효율적, 합리, 이런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위탁에 대한 장점. 자, 자가의 가장, 위탁의 가장 큰 단점 뭐냐? 첫 번째, 종합 관리가 안 된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인사이동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특징 무엇이고요? 혼합이란 것은 가장 큰 장점은 소유자의 지위 통제력이 강하다. 이게 뭐야? 자가에 대한 장점이지. 그죠? 또 위탁 관리 장점. 그러니까 자가 위탁에 대한 장점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죠? 자, 그 다음 관리 활동 중에 특히 관리 1번에 임대차 활동이 있죠. 이때 임차인 선정할 때 주거 용은 유대 관계. 무슨 임대? 조임대. 그죠? 매장은 수익성 이 고려해서 임차인 선정하지만 무슨 임대? 비율 임대. 사무실 공장은
예, 결국은 적합성을 고려해서 순임대인데, 혹시 있죠? 이 조임대란 말과 순임대에 대한 개념과의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 알지만 조란 말 같으면 총. 우리 총임대, 즉 조임대는 순임대 플러스 뭐요? 필요경비지.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쓰면 이게 조임대야. 반대로 뭐 있습니까? 필요경비를 별도로 한다 이 말은 요거 뺀 거 아니야. 빼면 뭐 나와? 순임대지. 그걸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필요경비 돼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임대가 조임대고 필요경비를 별도로 계약한다 쓰면 순임대차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갑니다. 유지활동은 3개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방.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신가 하면요. 60페이지 마케팅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건 무조건 내 걸 가져가셔야 돼. 자, 첫 번째 키워드 메뉴 박서. 지문 쭉 뜨면 키워드 뭔가 가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 점유는 공급자란 말이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소비자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란 말은 항상 소비자와 공급자 남과 뒤에, 동시에 뒤에 관계. 관계란 말이 분명히 나오고 되어 있어. 그게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볼 게 뭐 있습니까? 밑에 이제 상세한 내용 보면 알겠지만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전략 구분하셔야죠. S랑선 시장 세분한데 세그먼테이션이니까요. 세그란 말이 말 뜻에 원래 뭐예요? 분리분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오거든. 수요 집단을 분리시킨다, 분화시킨다, 쪼갠다, 군집한다.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수요 집단을 분리분화, 세분화, 군집화 다 통용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시장, 즉 목표시장이죠. 타겟팅이. 목표시장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수요 집단을 찾는다, 선정한다, 확인한다 이 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요 집단을 찾는 곳 이게 뭐 있습니까? 예, 목표시장인데 어쨌든 집단을 선정, 확인, 찾는다 이런 말 넣은 순간 예, 타겟팅. 차별이라는 말이 영어로 포지션이지. 포지션 같은 위치지. 무조건 얘는 위치란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 정확한 말은 고객의 마음속에 적절하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란 말만 넣으면 된답니다. 그다음 갈로 2번 갑니다. 포피. 자, 포피 믹서. 우리 마케팅 믹서죠. 자, 포피는 중요한 게 아마 최근에 말이 자꾸 문제가 조금 구체적 시험 나오는 것 같아. 이러한 게 포피 중에 어떻게 포함될까 묻는 것 같아. 그 중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네 번째 있는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알린다는 거지. 그죠? 알리는 방식, 네 가지 방식이 있죠. 나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시험 내겠어. 비록 작년에 시험 나서 물론 선택 안 됐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좀 이제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제품, 프로덕트죠? 항상 이렇게 설명이 제품인데, 무조건 좀 제품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뭐 방이 몇 개다, 뭐 화장실 있니 없니, 주변 경관이 어떻게 되니, 하여튼 그 물건 설명하지. 물건 설명한 순간 무슨 제품이야. 그 다음에 네, 프라이스 가격인데 시가 정책과 특히 신축 가격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왜? 2년 전에 시험 내기 답이 없게 만들었거든. 잘못 내갖고. 그러니까 신축 결과 뭐 있습니까? 집마다 가격이 다 틀린 거지. 집마다 분양할 때. 1층과 3층, 남향과 북향 다 틀린 게 우리게 신축입니다. 그래서 그려보시고 유통경로를 무조건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 것이 묻는 거죠. 참고로 유통경로를 자꾸 부동산에서 뭘 쓰는가 하면 입지선정이라 쓴 책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유통경로 같은 말 입지선정. 그러니까 이 물건 팔 때 중개업자를 통해 팔 것이 파는 게 좋을 것인가 분양업자 통해 팔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직구할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중개업자, 분양업자라는 순간 무조건 유통경로야. 그 다음에 프로모션 같은 말이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 같은 말이에요. 때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많이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통 이제 4P 대신 4C를 쓰니까. 그래서 이건 알리는 거죠. 거기 네 가지 방식이 있지.
광고, PR 또 뭐 있습니까? 인적 판매, 판매 촉진적 판촉, 판촉. 혹시 광고하고 PR 차이를 묻고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폰서,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 제공할래.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뭐 있으면 간접적으로 정보 제공할래 그 차이입니다. 이런 PR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TV 보니까 뉴스에 어떤 기업 설명하지. 그거 돈 주고 한 겁니까? 그런 게 PR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 게 뭐든 PR이니까 혹시 묻거든 스폰서의 비용이 지불할래 말래 따라서 결국은 광고하고 PR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 판매는 그냥 영업사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할인한다, 경품 제공한다, 추첨한다 이 말 나오죠. 남의 건 판촉 판촉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소비자 중심이죠.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말 나오면 곧 이건 고객 점유 마케팅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마케팅은 결국 뭐 있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유지인데 물론 지속적이면서 우호적인 관계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 뭐 있습니까? 기업의 이미지 광고 또는 브랜드 광고입니다. 참고로 있죠. 일단 걸어보시고 뭐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밑에 큰 2번 광고 특징, 부동산 광고 특징 4개 있어. 이거 암기하셔야 돼.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볼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이 일반 분필. 분필은 광고할 때 여기 있는 물건 만드는 생산자 광고합니까? 아니면 소비자 광고합니까? 한 명이 광고하지. 일방적 광고야. 근데 부동산 살 사람, 팔 사람 둘 다 광고하지. 양면성. 두 번째. 자, 우리 분필은 똑같은 물건 똑같이 광고한다고. 동일하게 광고한다고. 집은 다 똑같아? 다 틀리지? 광고 대응이 다 틀리다. 개별성. 그 다음. 자, 세 번째. 원주에 있는 집 팔 목적이 어디에다가 부산 지역 가서 팔리겠습니까? 자, 항상 이건 공간적, 지역적 제한성이 있어요. 네 번째, 물건 팔렸어. 더 이상 광고할 필요 있습니까? 시간적 제한성이 있더라.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고. 61페이지부터 뭐냐? 이제 지금부터 할 게, 감정평가. 감정평가요. 가격 재원측부터 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자, 1번. 요건 키워드가 뭐냐 찾는 거요. 그래서 기억의 수요 공급난 반매시 뭐 나와야 됩니까? 수요 공급나고 대체나면 대체 또는 효용 나야 되죠. 세 번, 경쟁. 항상 경쟁 나면 돼. 자, 두 번째, 2번. 그럼 2번. 2번의 기억은 통과해서 큰 의미 없으니까. 자, 실상은 중요한 게 니언번의 기여 또는 공헌원칙이 중요하죠. 그죠? 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학원이 현재 3천 건물이면 이 전체 20억이 된다죠. 했을 때 토지가 20억 정도 중에서 얼마 영향 주보니까 10억 영향 주었대.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 뭐냐? 곧 이 기여 원칙이죠. 따라 상승 나왔을 때 구성 부분과 전체란 말 나오지. 나오면 기여 원칙이에요. 동시에 뭐 있습니까? 추가 투자 적부 판단. 특히 합필 분필 남은 이건 전부 다 기여 원칙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수익 배분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라 해야 됩니까? 노동, 자본 이런 말 나야 되죠. 그러니까 나오는 수익은 분배된다 이 말이니까. 수익 배분 같으면 잉여 생산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동과 예측. 항상 변동은 설명이 쭉 들어서 뭐 가격은 변동 과정이 있다. 변화 과정이 있다 이 말 나옵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가격은 예측 원칙은 가격은 예측할 수 있, 측정할 수 이 말 나오는데 어쨌든 그 말도 중요하지만 변동 원칙은 시점 즉 시점 수정 기준 시점이 있죠.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변동 원칙이에요. 거꾸로 가치 개념과 서로 관련된 건 예측이 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4번에 균형 원칙이 있죠. 균형과 적합 차이 하셔야 되죠. 항상 내부 관계 묻는다 균형, 외부 즉 환경 묻는다 적합. 그죠? 물론 균형은 내부의 결합 비율 또는 투입 비율 이 말로 하면 보통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과대, 과수, 설비, 투자 같은 거 나오죠. 이제 뭐 균형이면 내보니까. 이때 이거와 관련돼 있는 감가는 반드시 기능적 감가죠. 그러나 반대로 적합이란 말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지역, 환경, 외부 이런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적합인데 예, 적합은 채 어긋난다. 이건 반드시 무슨 감가입니까? 경제 감가입니다. 자, 5번. 사실 4번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 5번은요, 채 유형은 문제를 굉장히 깊게 낼 수도 있고, 아주 얄팍하게 낼 수 있는데, 우리 거기 있는 채 유형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은 4개 있어요. 그 4개 요건 마시면 돼. 근데, 이거 암기는 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원래 이게 원서장이 있죠. 이 말. 이 말에 대한 것 가지고, 우리 뭐 있습니까? 1번식 용어에서는, 채용 쓴다고. 그 말 뜻이 뭐요? 최고, 최선용이잖아. 그죠?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 이 말은 뭐요? 엔더는 더하는 거죠. 두 개 요건 충족되면 된다는 거요. 무슨 말이냐? 또, 베스트 유저가 뭐요? 뭐요? 선이용이지. 최선이용 뭐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학이라는 것은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합친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 경제상 하자 없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기술상 하자 없고 법률상 하자 없을 때가 최선이라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하이스트 최고의 이용 아닙니까? 그 이 말은 뭐요? 요 세 개 중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경제지. 이 경제 요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해볼까? 이런 거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 여기 있는 땅이 있어요. 땅에 보니 있는데 쓸 수 있는 용도를 보니까 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예, 주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오피스를 쓸 수 있습니다. 상가, 호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상가금을 쓸 수 있답니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은 주거는 쓰지 못한데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습니까? 환기대 해볼까? 공장아, 공장? 예. 해보자고. 그래서 수익을 보니까, 일단, 얘도 현재, 예, 수익을 보니까, 수익과 비용 합계. 100억, 200억, 뭐, 150억, 300억. 짓는 비용을 보니까 얘가 얼마 되는가 하면요. 얘가 80억. 얘는 보니까, 100, 70억. 얘는 보니까, 네, 70억. 얘는 320억 정도인데. 그럼 당연히 현재 뭐 있습니까? 얘는, 경제상 요건 수익이 높지. 선택할 수 있어요? 수익이 높잖아. 수익이 높잖아. 얘는 뭐 있습니까? 비용이 더 커지. 이 말 한마디 뭐 경제적 합리성이 어긋난다는 거야. 자, 일단, 기술. 건물 다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럼 결과 여기 뭐 있습니까? 오피스텔, 호텔, 상가는 뭐 있습니까? 최선이 이용된다는 거야. 응? 수익이 비용보다 크고 기술상 하자 없는 거고 또 뭐 있습니까? 예, 법률상 하자 없대. 그런 것 중에 여러분 같으면 요 세 개 중에 뭘 하겠습니까? 선택할 때. 뭐 할 거야? 요 차이 얼마? 20억, 30억, 얼마? 80억이지. 요게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암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이용, 기술, 경제, 법률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또는 최고 가치 또는 뭐 있습니까? 최고 수익이야.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뭐냐? 최유효용이란 개념이다. 개념. 자, 따라서 그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개념 보니까 최선 이용. 여기 합리, 경제상 하자 없는 거야. 네? 여기 합리적 이용.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물리적 채택 가능성 기술상 하자 없는 거야. 세 번째 합법적 이용. 여기 결국은 법이지. 그래서 거의 개념을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네, 최고 가치를 창출한 이용을 가지고 최유효용이다. 그럼 이걸 판단할 때 누가 판단할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아마 우리 기본 세원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중량 의혹 판단 기준 있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하는데, 굳이, 거기 있는 내용처럼 보지 말고, 이렇게 기술, 경제, 법률 4점 중에 수익이 제일 높은 게 최유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자, 62페이지 뭐 있습니까? 확인 지문학 쓸 겁니다. 예, 그 중에 좀 몇몇 개 봐볼게요. 자, 2번. 중간에 대체 또는 효용나 있죠? 그럼 대체 원칙. 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5번. 구성요소 전체 기한 정도 또는 병합분할 나 있지? 기여 원칙이죠. 그 다음에 6번. 추가 투자 판단 기여. 7번. 토지 자본 노동 등이 나온 순간 수익 배분. 그 다음에, 예, 8번. 내분화 있죠? 이건 결국 뭐 기능적 감가나 있지? 균형. 9번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예, 주변 토지 용나 있죠? 따라서 이건 뭐요? 적합. 그 다음에 11번 뭐, 10번. 지역 환경 나 있지? 적합. 그 다음에 11번. 가치란 장래 예상들은 편익. 가치 개념이죠. 나오는 순간 예상 또는 예측. 12번 뭐 가격도 변동 항상 설명이 질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가격은 중간에 누구 때문에 딱 단서가 나와. 그 결과 변동한다 이 말하면 변동. 자, 13번. 이런 단답형은 바로 한 개 하셔야 돼. 1. 기억에 뭐 있으면 기준 시점 나 있지? 시점 난 순간 변동. 2번 가치가 나 있죠? 예측. 3번은 추가 투자 판단 나 있죠? 기억. 4번째, 예, 기능적 감가 균형. 미연번에 뭐 있으면 경제 감가 적합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모의고사 두 번 시험 쳤죠? 네. 요 지문 제가 기억 안 나요. 시험 낸 적이 있냐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하면 시험 제가 냈을 거예요. 현재 8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 예?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요것까지. 그래서 이거 감가된대. 자, 이건 무슨 원칙? 아니, 8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없대. 그런 결과 감가되었다. 무슨 원칙? 아니, 안에 있는 내용, 아니, 안에 있는 내용. 무슨 원칙? 그런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예, 설치를 하려니까 설치비가 얼마냐면 40억이 들어간다. 응? 그 결과 설치 후에 가치가 30억이 올라갈 것이다. 설치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설치 포기했다. 이게 무슨 원칙? 이게 기여 원칙이야. 나 같으면 이 시험 낼게 낼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있는 자체였던 상태를 묻는 균형이야. 그런 결과 뭐를 투입하겠다 말겠지 따지고 있지. 이게 결국은 추가 투자거든.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기여 원칙은 추가 투자 등을 따지면 곧 기여 원칙이라고. 그러면 이때 이걸 지금 시험 내겠다고 나 같으면 균형과 기여는 어떤 걸 먼저 해? 그렇지, 그지? 균형원칙이 기여원칙에 선행한다고. 요 말을 기억하시라고. 박서 있는, 우리 과거에 박서에 쭉 설명한 건 보통 낸 게 뭐 있어? 균형과 적합 냈단 말이야. 그 다음 낼 게 뭐 있으면 이것밖에 없어. 기여원칙밖에. 낸다면. 이 문제 안 풀었습니까? 그럼 다음에 보자고, 응? 자,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충분히 시험 낼 수 그런 문구니까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지역과 개별도 이 자체가 매년마다 하나 시험 내주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 있는 첫 번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문제 봅니다.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중요한 거죠. 지역 분석 왜 하냐 묻거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야.
거꾸로 개별 분석은 무조건 체유 효용과 고체적 가격이죠. 자, 항상 어느 걸 먼저 합니까? 지역을 먼저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격 제 원칙을 묻거든. 우리 지역 분석 가격 점수 꽤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적합도 있고 외부성도 있고 또 변동 예측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암기하면 안 돼. 무조건 딱 한 개 균형 원칙 한 개만 기억하시라고. 절대 적합은 균형 못 써. 그래서 나오는 순간 균형이 있냐면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라고. 거꾸로 오직 뭐 있으면 개별은 균형만 써야 돼. 균형만. 그래서 균형 원칙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대상이 세 개 있죠. 내가 있는 동네가 뭐죠? 인근 지역. 우리 동네와 비슷한 지역이 유사 지역. 가장 넓은 이 범위가 뭐죠? 풀어보시면서 항상 비교할 때 있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무조건 비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볼 게 뭐 있냐? 인근 중에 1번 과학. 그죠? 다시 인근 지역의 1번하고 그다음에 유사 지역의 3번이 3번 비교하셔야 되죠. 인근 지역의 1번과 유사 지역의 3번. 즉 대상보다는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 3번에 뭐 대상 보통 속하지 않는 지역은 유사 지역을 비교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인근 지역 2번 갑니다.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 주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죠. 그리고 자 3번 잘 보셔야 돼. 잠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동이죠? 평화동? 평원동. 네. 자, 평원동 있는데 우리 학원 여기 있는 인근지가 어디예요? 우리 학원의 인근지가 어느 범위까지? 평원동 전체입니까? 현재 상업적이죠? 상업적 여기 있는 같은 용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인근지역이. 분명히 평원 전체 보니까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지. 항상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 가격이 직접 영향 순지가 아닙니까? 따라서 항상 인근지역은 동일한 용도야. 동일한 용도가 있는 지역이 인근지역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상 같은 공이 때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무조건 동일한 용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지역 갑니다. 유사지역의 1번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지만 인근지역에 인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수거권. 자, 동일수거권은 반드시 포함되는 게 인근지역, 유사지역, 다른 용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사례 선택의 최원방권이 되는 지역이 뭐냐 묻거든요. 반드시 예, 동일수거권. 이때 동일수거권 범위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거기 있는 니연번에 있는 후보지 이행지 마시면 돼. 다른 건 장난치면 안 돼. 원칙은 이행지란 후인데 성숙도가 낮을 때 뭐 있어? 이행지란 전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측에 64페이지. 자, 64페이지. 요걸 하기 전에 뭐를 잠시 가는가 하면요. 요걸 제가 먼저 정리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 81페이지요. 이 내용은 앞에 사실 다 했던 거예요. 그냥 단지 뭐 있습니까? 순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거기 순서는 이미 거의 다 시험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 순서 조심할 건 6번 매장용 부동산 부위 선정이 있죠. 이건 아직 안 나왔어. 얘는 좀 기억하셔야 돼. 순서. 자, 그 다음에 지금 할 게 뭐냐. 82페이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82페이지. 자,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 연수와 그 다음에 빌딩에 대한 내용 연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 연수는 아마 시험 나면 이 자체가 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건 뭐 있습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올 때 지문상 뜰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이거.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 연수는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요. 그래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이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서서히 뭐 있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유입되겠죠. 건물 지어주면서.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는 성장기란 용어를 씁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완벽하게 다 투입되는 지역이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죠. 이게 성숙기고 서서히 건물 등이 노후화되는 단계가 뭐냐? 이게 세태기. 보통 세태기는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다른 신도시를 이주하면서 조금 소득이 낮은 분이 유입되죠. 이런 게 세태기입니다. 그러면서 세태기가 지나면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천이기. 천이기는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소득이 낮은 분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천익이 있고 마지막에 설렁가, 빈민가 그런 뭐 있습니다. 이런 기호코드의 악화기인데 이걸 다른 보지 말고 거기 있는 특징 몇몇 개만 딱 정리하시라고. 무슨 말이냐? 성장기는 가장 중요한 말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장기는 건물 등이 신규 건물이니까 집값 비싸지. 소득이 높겠죠. 소득이 높은 분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건 기본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입지 경쟁이 아주 뭡니까? 이런 게 시험난다고 난다면 자, 그 다음에 성숙기는 아, 우리 거기서 예, 성장기 있는 우리 예, 동그라미 1번이 있지. 집가 상승률 책, 이 말은 되는데, 이게 빼버리라고요. 이게 원래 집가 상승률이거든요? 말은 맞아. 맞는데, 그런 거 장난치면 안 돼. 그러니까 혼돈 줄 수 있는 거 빼버리라고. 대신에 뭐 있으면 이걸 기억하시라고. 성숙기에 뭐 있습니까? 우리 1번이 있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집가 수준이 뭐합니까? 최고인 단계고, 결국은, 예, 성숙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세태기는 자, 첫 번째 묻는 게 집가가 뭡니까? 계속 집가가 하락한 적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걸 아셔야 돼. 이때는 자, 잠시 세태기인 거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에 서서히 노후화되니까 또 다른 신도시로 이주하면요. 소득이 낮은 수준의 뭐 있으면 주민들이 뭡니까? 유입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 뭘 하는가 하면 하향 여가가 시작된다. 이건 두 개 하시라고. 이런 것만. 그 다음 천이기는요, 두 개 하셔야 돼. 첫 번째, 천이기는 주민 구성 비율은 소득이 높은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계층이 더 많다. 이런 장난칠 것이고. 두 번째, 집가가 일시적으로 뭐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하향 여가가 본격화된다. 이런 걸 장난쳐야된다고. 그러면 잘 알지만 여러분들은 재개발 등이 발생되는 지 언제예요? 응? 둘 다요. 이럴 때 세태기와 전이기 사이에 뭐 재개발 등이 발생되면은 다시 물어봤던 게 이게 성장기 바뀌죠? 따라서 이게 무슨 여과예요? 상향여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장기를 본다면 상향여가 발생한다. 이거 아시라고. 얘는 딱 두 개 물어보는 장치입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요런 얘는 성숙은 요거 마시면 돼. 세태기는 요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천이기는 요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이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일 때 시험 내는 거예요. 개별 분석일 때. 그 다음요. 예. 8번. 자, 빌딩의 내용 연수죠. 얘는 무조건 시험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서 나와. 내용 연수는 관리.
관리에서 나올 문제예요. 문제가. 그럼 이것도 문제 내는 게 뻔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을 갖다 짓기 전에 어떤 사업 타당성 분석한다. 이게 전개발 과정 단계고. 2단계가 뭐냐. 건물 짓죠? 신축은 딱 두 개 기억하시라고.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물리적 기능적 효용이 최고인 거 이거 시험네.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뒷말 이말 나올 수 있어요. 신축 단계는 사전 계획과 1차 전 계획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자고는. 그다음에 요 다음 단계 뭐냐? 신규 건물이 개선 단계 있죠. 안정 단계. 안정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겁니다. 요 말과 잘 구분할 게 경제적 효용. 이 최고인 거 분명히 다른 거 이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건방 지어진 건물은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임차 저 공실 없습니까? 있지. 안정은 공실 없단 말이 이게. 그 수익이 높은 건 언제요? 안정이지. 그러니까 그 경제란 말이 그 말이야. 그다음 예 관리의 중요성. 또는 같은 말이 뭐냐? 예. 관리가 가장 장기간 묻죠. 물으면 안정 단계야. 이 말은 우리 새 건물일 때 관리 잘하면 그만큼 전 내용에서 더 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관리를 잘하고 못하면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안정 다음에 노후 단계. 다른 거 하지 말고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났다. 종료된다, 종료. 이 말이 뭐요? 노후 단계는 수선비하고 가치 정본 중에 누가 더 크지? 하자보수 하겠습니까? 안 한다를 이렇게 보통 시험 내는 때. 그래서 이건 우리 관리에 가서 이거 좀 적어 놓으시라고. 관리에 가서. 관리가 몇 페이지 있지? 하여튼 관리에 적어놓고 이건 뭐 있습니까? 빌딩의 내용, 얘는 뭐 있어? 지역 분석 개별을 다 밑에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59페이지는 요 말 밑에 좀 적어놓고 있죠? 왜 같이 나올 거니까 문제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용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63페이지 있지? 63페이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좀 적어놓으세요. 여기 특징만. 아마 그려보시면 뭐 내용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요까지 했습니다. 확인 처분 학습은 요건 알아서 하세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65페이지 있는 감정평가 3방식 답게요.